안녕하세요. 저는 비전공자 취업준비생인 26살 전정철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취업 때문인데요. 전기기사를 취득하면 전기 관련 사기업 취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의 가산점 및 취업 메리트가 높아진다고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격증 준비기간은 한 6개월 정도이고요. 자격증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공부 시간 확보가 제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여유롭게 가능했고, 짧은 기간에 한 번에 합격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론 위주로 최대한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작정 관현도 뺑뺑이를 돌리시면 안 되고, 관현도의 양보다는 이제 진로 승부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실기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요. 실기는 이론을 최대한 빨리 듣고, 관현도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 문제 위주로 완벽하게 풀이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학원을 알아봤는데 보통 집에서는 1시간 이상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소비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체력적으로도 손해가 많기 때문에 인강을 선택하였고요. 또 인강 중에서 배우락을 이제 선택했던 이유는 배우락 인강은 이제 다른 곳과는 달리 핵심 내용만 위주로 강의가 만들어져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내용은 강의에 담지 않아서 강의 시간을 단축해서 효과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는 강의 중에서 이제 외워도 되는 이제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랑 좀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집어주시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좀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먼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전기기기라는 과목인데요. 극복 방법은 배우락에 최한우 교수님께서 전기기기를 강의하시는데 그 강의만 한세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 무작정 암기보다는 무조건 이해 위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해 위주로 이제 학습하시면은 관현도에서 이제 조금만 다른 응용 문제가 나와도 충분히 다풀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관현도만 무작정 암기하시면은 조금만 달라져도 이제 바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관현도에서 약간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보다는 꼭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윤성만 교수님의 강의는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기사 수준까지 공부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증명이나 기사 수준을 넘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들으려고 먼저 이제 찝어주셔가지고 굳이 다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아도 되어서 공부 시간 단축 및 여유 시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강장규 교수님께서는 증명부터 원리까지 세세하게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어려운 전자기학인데 비전공자인 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할 것과 이해해야 할 것을 나눠주셔가지고 어떻게 처음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최한호 교수님께서는 정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해 주십니다. 저희는 자격증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배우는 다른 지식들을 알면 좋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그것까지 다 들으면 초조하실 겁니다. 그치만 교수님 강의는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해 주셔서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황민욱 교수님께서는 암기가 엄청 많이 필요한 이제 전기 설비 기준을 강의하시는데 이 과목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황민욱 교수님 강의 들어보시면 중요도 순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먼저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60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 중에 저의 슬럼프는 수험생활을 첫 시작하기까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처럼 비전공자의 수학을 못하여도 누구나 집중해서 꾸준히 하면은 한 번에 다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강의만 잘 듣고 반복학습을 한다면은 어려워도 한 번에 다 합격이 가능합니다. 첫 마음가짐을 잘 가지시길 바라면서 모두 꼭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